반갑습니다. 우리 삼촌입니다. 오늘도 마산 온전 쪽으로 풀치 낚시를 나왔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시간적인 이유는 조금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특별히 부산에서 낚신TV 낚시님께서 또 멀리 마지막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즐겁게 풀치 손맛 보다가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 많이 잡으십시오. 예. 잠시 후에 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에깅로드 83ml, 이름 C3000번, 그리고 원줄은 8합사 0.85, 쇼크리드는 나일론 4호, 지게드는 13g 지게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아까는 비가 오는 바람에 촬영을 중단하고 있다가 다시 영상을 켰는데,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일지. 저녁에는 바람이 조금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또 바람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라인이 많이 날리네. 좀 굵은 라인이다 보니까. 좋았습니다. 와, 이번에 힘을 쪄네. 좋았어. 오싸, 이거는 괜찮다. 킵사이즈. 오케이. 니는 카메라 앞으로 가자. 자, 두 번째. 많이 있지. 하나만 드릴까요? 안 줄라 한다. 뺄 수 있겠나? 옆에 삼촌은 몇 그램 쓰는데? 몇 그램? 13? 그래, 13 다 쓰는데 혼자서 10g 써갖고 봉봉 떼어다니기는 고기가 잡히나? 응? 마산은 묵은 거 써야 된다니까. 구독자 아니네. 아씨, 내 영상 봤으면 13g, 15g 들고 왔을 텐데. 오늘 또 피딩 타임은 길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타이밍만 되면은 비가 옵니다. 비가. 그래서 짧은 피딩 타임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집중해서 조금 잡아야 그나마 마리 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입질이 오래요. 어? 장난치나. 아빠. 잡은 거야, 잡은 거야. 잡았네, 잡았네. 고기는 나오는데, 아, 참 애매하네. 2.5G 급들이 조금씩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1.5G. 아이고야. 고기는 조금씩 조금씩 앞쪽으로 입질이 들어오는데, 치알이 차라서 그런지 쇼파가 많이 나네.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딱 오는데 이제 스타트 끊어서 뭐해? 그렇지. 나왔다.
사이즈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손맛은 괜찮습니다. 자, 카메라까지 갈 놈은 아니다. 여기까지 좀 멈추자. 그렇지. 드랙을 조금 풀고 손맛을 봐야 되는데 시간 좀 여유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드랙을 최대한 쪼고 지금 빠르게 감아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이즈가 잘다 보니까 조금 보조바늘에 잡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입문자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웜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다들 아시는 오리지널 샌드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길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요거는 2인치, 요거는 2.4인치 재질도 조금 다른데 요거는 살짝 탄력이 있어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웜입니다. 모양새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샌드워하고. 근데 이게 제가 어제도 사용을 해보고 입문자 영상에서도 이걸 좀 써봤는데 성능이 좋다 안 좋다가 조금 애매합니다. 피딩 타임에는 잘 무는데 그 외에는 조금 길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원래 오리지널 샌드온처럼 냄새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조금 조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 가지. 근데 확실하게 이게 조금 더 질기다 보니까 저처럼 보조바늘이 안 잡히고 그냥 기본 바늘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 딱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봐야 저 아까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피딩 타이밍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잡히는 수준이.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15마리에 1800원. 지금 입질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웜이 안 잘리고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가 점점 많이 오네. 오리지널로 한번 꼽아보자. 어우 냄새야. 입질 안 그럽니까? 피딩 끝났어요. 야, 입질 없다. 아이고야. 간만에 오늘 입질을 놓쳐버렸네. 나옵니다. 풀치와의 머리 싸움. 오, 이야 진짜 이 대머리네. 점점. 아따, 멋지네. 풀치 사이즈. 가만히 있으라. 그래 안 다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거목이 때는 그렇게 풀치가 많다마는 거목이가 끝나고 나니까. 사이즈도 줄고, 마리수도 줄고, 영 재미가 없는데, 이거. 우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 이건 아니다. 비가 와가지고, 한 시간 가량 쉬다가. 다시 일단 카메라는 켜기는 켰습니다. 근데 또 빗방울이 살 뜯기 시작하네요. 참네. 오늘 한 장 안 했네.
이제 또 비가 잠깐 멈췄습니다. 아씨 진짜 또 앉을 데가 없네. 참 몰라 이왕 때린 뭐 으참 으참 우와 또 왔다. 어 그렇지. 야 액션 주고 딱 바로 폴링 발트에 바로 물어봐. 진짜 몇 시간 만이고. 우와 담다. 반응이 없어서 좀 큰 좀 긴 웜으로 해서 필력을 높이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지금 입질 자체가 또 안 들어오네요. 아까 2.5인치 2.4인치 여기서 한두 마리 잡고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 피 맞고 장시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가성비가 안 나오네요. 오늘은 지금 마리수가 안 돼서 그랬는데 샌드웜에도 반응이 없고 또 작은 웜들의 반응이 없을 때는 조금 긴 웜으로 교체해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좋습니다. 액션이 크고 파장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필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긴 웜 액션도 조금 과감하게 주시고. 얘기는 끝났다. 한 마리 잡혀보자. 이제 바람 불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라인을 방출하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텐션 잡힐 때마다 조금씩 방출해서 조금 빠르게 생각을 지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은 오리지널 샌드웜으로 한 번만 재생해보고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금 샌드웜으로 계속 하고 계신데 반응은 없어요. 잡 다쳤어. 아이고. 왔어요. 샌드웜 달았거든. 마지막으로. 아이 빠져버렸대. 야 다 왔어. 와 아 장타에 샌드웜은 나오네. 아 여기까지 왔는데 대략 다 정해놨거든. 내가 체킹 준다고 앞쪽 뭐 한 30m 근에서는 입질이 없어가지고 샌드웜 달고 최대한 장타 치고 폴링을 하니까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도 주변에서 낚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장타를 칠 수 있어서 그래 캐스팅을 했는데 예 감사한 낚시님 또 낚싯대를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못 간다 오늘. 비 다시 떨어진다. 자 마지막 아쉬움은 남지만 우리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찐막 아무도 없지. 초장타운 때리붙네. 자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진짜로 이제 주변에서 낚시들을 다 끄댔기 때문에 장타운 치고 찍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낚시님하고 같이 오가지고 조금 많이 잡고 좀 재밌게 놀다 가려고 했는데 피만 쫄딱 먹고 낚시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철수를 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같이 출조해서 고기도 잡고 재밌게 놀다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합니다.
추워. 자,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